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송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변수및 수식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역의 라이브러리 가셔서 레슨 11장 엑서사이즈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Using Global Visual Label. 자, 요거 열어 주십시오. 우리가 앞전에 조금 써봤죠? 이것저것 뭐 치수 이름도 넣어보고. 자, 그걸 조금 더 응용해 볼 건데, 함수를 처음에 걸려면 치수들이 다 보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했죠? 맨 처음에 요 애노테이션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피처 치수 보이기로 했죠. 그리고 혹시 치수가 다 안 보일 수 있으면 재생성을 한번 했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치수를 약간 등각보기로 3차원으로 이렇게 보는 게 눈에 좀 익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는 습관은 좀 길들여 놔야, 아직 좀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그 3차원 스케치, 3D 스케치 할 때도 요렇게 보고선 치수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치수 이름부터 좀 바꿀게요. 보기 편하게. 10으로 되어 있는 요 치수 선 선택하고, 자, 숫자가 아니고 치수 보조선을 선택해야 돼요. 하시면 저희가 요 값을 변경할 수 있었죠. 이 부분을.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D3를 지우고, 뒤에 있는 골뱅이 뒤에는 지우지 말고, 여기 값을 우리가 일단 홀 1이라고 할게요. HOL이 1 라고 명명을 하고, 다음에 위에 있는 55 이놈도 보조선 선택을 해서 D1이 아니고 얘는 홀 2라고 하겠습니다. 뭐 실제로 우리가 실무에서 쓸 때는 보기 편한 야거나 이런 걸로 좀 규격을 정해서 쓰시면 편하긴 해요. 여긴 지금 플레임으로 쓰지만. 그 다음에 여기 90.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서, 얘는 지금 원래 그 베이스 이스트로 갖고 있는 돌출 치수죠. 거기에 있는 D1을 랭스라고 하겠습니다. LENGITH. 하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보시면 35 요거 있죠. 요거 선택을 해서 얘는 D2가 아니라 아우터 외경 있죠. 언더바 D 대문자로 할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요 30파이 선택해서, 이거 내경이죠? 자, 앞에 걸 지우고 이너 언더바 D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요 안쪽 부분 선택하셔서 여기에 스케치 편집 모드로 들어가십시오.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러가지 상황에서.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함수에 필요한 그 치수가 다른 치수랑 연산을 해서 구해야 되는 값이에요. 근데 매번 그렇게 하면 좀 피곤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랑 여기랑 이 두께에 대한 치수가 필요한데, 지금 이 모델인 상태에서는 이미 모든 스케치의 완전 정의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 치수가 필요해. 이거 원래대로 따지면 지금 여기가 35파예요. 얘가 큰 게. 그럼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야 이 두께가 나오죠. 그러면 그 두께 값을 매번 구해서 연산에 넣거나 바뀌었을 때, 설계 수정이 나왔을 때 또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 정의가 돼 있든 뭐 스케치 바뀌든 어디든 내가 모든 치수를 구속이 다 돼 있어도 추가로 넣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넣는 이 추가 치수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 왜? 수정을 할 수 있는 치수는 이미 들어가서 완전 정의된 치수들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참고 치수 혹은 검사 용도로도 쓰이고 함수 구하는데도 쓰여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굉장히 많이 유용한데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냥 완전 정의가 돼 있어도 이 상태에서 바로 지능형 치수 선택해서 그냥 치수 찍어버리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하고 나면 얘가 물어봐요. 아니, 이미 완전 정의가 되어 있는데 너 또 넣을 거야? 강제로 들 거야? 그래서 요 밑에 걸 하면 오류가 나요. 이거는 앞에 걸 무시하고 넣을 테니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는데,
그냥 구속된 치수를 만들기 라는 걸로 넣으면 오류가 안 뜨죠. 지금 댕글링 황색으로 변하는 치수가 없잖아. 빨간색 뜬 것도 없고. 대신에 이렇게 치수를 넣으면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색이 좀 다르죠. 당연히 얘는 더블 클릭으로 수정할 수가 없지. 이미 구속이 된 거니까. 왜? 이 30파일 안은 여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35파일은 이미 계산이 된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여기 치수가 바뀌거나 바깥에 치수가 바뀌면 얘는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겠죠. 근데 이렇게 넣었다고 해도 얘 고유의 치수 이름값, 성질들은 다 가져요. 즉, 이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 숫자 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되죠? 요 꼭 알고 계세요. 활용이 되게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새로 넣었으니까 이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2.5라고 돼 있는 치수 보조선을 선택한 다음에 D1이 아니라 얘는 RD1이라고 할게요. 두께죠? RD1 이라고 해서 더블 클릭으로 스케치를 빠져나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3차원 치수에서도 이렇게 티가 나요. 색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름은 다 명명했는데 지금 치수 이름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치수 이름을 그 보이게 해야죠. 평상시엔 안 키는데 이런 그 수식 같은 거 짤 때는 요 표시극에 들어가서 어떤 거 켰어요? 요거였죠? D1. 치수 이름 표시를 반드시 꺼내야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름 지인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수나 함수 짤 준비가 다 됐고 이 상태에서 뭘 꺼냈죠? 우리가 equation. 여기 가서 이 부분이죠. 가서 오른쪽 마우스 누른 다음에 수식 관리를 열고 간단한 수식 같은 경우엔 그냥 각 수식에 는 나누기 뭐 이런 식으로 걸어도 되긴 하는데 수식을 많이 걸 거고 수식이 된 것들을 내가 순서대로 파악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아예 수식창을 꺼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올려놓고 모델링은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이래서 직접 찍으면서 체크를 하면서 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 중에 맨 오른쪽 거를 누르면 현재 이 모델링 안에 있는 모든 치수는 여기 다 튀어나오지. 즉 이 칸에다가 수식을 직접 다 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홀 1, 요 15mm 치수 있죠? 요거부터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mm는 지우고 얘는 90 치수를 바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누기 3 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함수가 걸리죠. 당연히 얘 나누기 3이니까 30이 되겠죠. 3분의 1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55 요 놈은 얘죠. 그럼 얘도 얘는 하고 똑같이 기준 치수인 90mm를 클릭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2 나누기 3 확인.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요게 연산이 된 다음에 곱하기가 된 거죠. 즉 요거의 3분의 2 그러니까 60이죠. 이렇게 연산이 들어가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사칙 연산 순서에 입각해서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우선순위로 하고 근데 그게 싫으면 가로를 씌우면 무조건 그거부터 연산이 되는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 기준 치수에 대해서 요거는 수식이 좀 걸렸죠. 다음에 글로벌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변수 여기 탭에 우리가 scene, THIN, NEST, where, 벽 두께. 뭐 그냥 두께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얘는 값을 일단 2라고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평가 탭을 누르면 요 변수는 2라고 우리가 하나를 만드는 거야.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아우터 D, 요 35, 요 치수 있죠. 자, 요거 수식을 걸 건데 얘를 지우고 얘는 이너 38 요 치수 플러스 그 다음에 그 글로벌 변수를 우리가 방금 위에서 만들었죠. 그러면 무조건 드랍다운 메뉴가 이렇게 떠요. 모든 치수가 들어가는 창에
글로벌 변수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드랍다운 메뉴가 열려서 여기다 이 항목이 나옵니다. 그럼 얘를 선택을 하고 곱하기 2를 하면 확인. 이게 먼저 연산된 다음에 요 치수랑 더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산이 걸린 거에서 글로벌 변수 얘의 값 2를 4로 바꾼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당연히 이게 4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런 걸 보통 왜 하냐? 수식도 걸고 특정 부분에 대해서 스케치나 그러니까 모델링에서 직접 그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체크해야 되는 치수, 그런 치수가 있을 수 있죠. 그거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항상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에큐레이션의 수식 관리 열어보세요. 수식이 바뀔 수 있죠. 아까 전에는 요거에 지금 3분의 1이 얘고 3분의 2가 얘예요. 그게 지금 이거죠. 근데 요게 아니고 자 요거를 다시 3분의 2가 아니라 여기는 3분의 4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거 얘는 곱하기 4분의 1로 이렇게 하면 짝수로 변경돼도 연산이 되겠죠. 이렇게 수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다시 짤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요 부분만 지우고 정확히 쓰면 돼요. 4분의 1로 체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바뀌었죠? 자, 이 바뀐 상태에서 그럼 기준치수인 90mm 얘죠. 얘를 여기서 100mm로 바꾸면 확인. 이렇게 연산이 먹을 수밖에 없죠. 간단한 치수 같은 거 걸어놓은 거는 안 꺼내도 되지만 복잡해지면 무조건 그 에큐레이션의 수식관리를 보고 여기를 컨트롤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수식을 좀 많이 짜고 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현상인데 여기도 이제 오지게 오류가 나요. 말이 안 되게 연산관계를 한 거지. 물론 오류가 나서 그만하게 끝나면 좋은데 가끔 어떤 경우 여기 연산관계가 무지하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얘가 막 연산하다가 우리가 또 제일 싫어하는 뻗어요 얘가. 골뱅이 막 돌아가다가 또 꺼져. 그건 누구 책임? 본인 책임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설정 연습하는 거랑 비슷한 것처럼 처음에 너무 복잡하게 한 번에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연산 하나 짰으면 재생성을 하고 치수를 다 대입해서 연산관계가 잘 맞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제 점점점 늘어야 됩니다. 이것도 욕심 처음에 많이 내면 말도 안 되게 오류가 오지게 납니다. 그럼 그걸 풀려고 또 다시 짜고 막 그래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치수 닫고 얘도 닫아주세요. 저장 안 함.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데 뭐랄까 도구는 다 좋은데 배우는 순서를 우선순위로 좀 둬야 되는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가 되게 좋은데 지금 당장 급하진 않는 거. 이게 약간 그런 케이스 도구예요. 왜? 이런 걸 라이브러리, 표준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근데 또 뒤집어서 제가 이거를 기가 막히게 쓴 고객분들을 실질적으로 되게 많이 보진 않았어. 이거 쓸만한데 근데 업체 막상 가보면 노가다 작업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그걸 또 함부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게 설계 특성이 다 묻어나는 거거든. 이런 거는 그 회사 고유의 설계 연산 방식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오래 설계하신 분 그 설계를 굉장히 그 전부 다 파악이 가능한 분 수정이 자주 일어나는 분 그런 여러 가지 설계 의도까지 파악을 해서 이걸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번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가 어디라고 제가 밝히지 못하는데 설계자가 한 100명 돼요. 1층에 100명이 다 있더라고. 거기 연구소장님이신데 이제 오래 알고 지나고 이제 관리 업체였으니까 어느 날 이걸 보여주셨어. 텍스트를. 이게 뭐예요? 수장님 그랬더니 이걸 내가 세 달 동안 공학 박사 출신이신데 자기도 쉬울 줄 알았는데 이거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약간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이게 과연 오류 없이 잘 될까? 라고 해서 거기에 오류나지 않는 식으로만 치수를 탁탁탁 수정했는데 기가 막히게 변경이 되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거를 만드시는 그 머리 좋으신 분도 오래 걸렸으니 만들기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설계실이 그 3D를 어느 정도 도면까지 다 쓸 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게 필수 작업인 거예요. 맨날 더블 클릭해서 치수 받고 맨날 타이핑 쳐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3D를 아주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잔소리하죠? 물론 지금은 이해가 너무 안 되고 모델링 하는 거 급급하고 도면 간단하게 내리는 것도 급급하면 요거는 스킵만 해놨다가 이제 나중에 꼭 좀 심하게 파서 자기 회사의 표준화 만드는데 많이 활용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요 11장은 연습문제까지 요걸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